예, 음, 아버지와 함께 책두 권을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붙인 고 윤기중 교수의 장례 절차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장례를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인 이후에 윤기준 교수가 재직했던 연세대학교 교정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늘 3일 잠의 마지막 날 발인식이 좀 진행이 됐고요. 어, 장혜찬 최고위원님, 윤 대통령 메시지는 애도해준 모든 분께 감사를 한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또 아버님이 몸담았던 또 연세대 교정을 또한 바퀴 돌기도 했네요. 네, 제가 어제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왔는데요. 직접 뵀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상심이 상당히 큰것 같았습니다. 특히 또 김건희 여사도 깊은 슬픔을 느끼고 마우 평소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던 게제 기억에 남고요. 대통령께서도 슬픔을 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전에도 한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발인을 엄수하고 곧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출국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사적으로 굉장히 큰 슬픔이지만 공적인 일 국정운영과 정상회담에 지장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였다라는 점을 또 강조하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조문객이 또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 예.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만 오시는 분들 조문을 또 어제는 훨씬 더 많이 받았는데요. 그 와중에도 조문을 하시는 분한분한 분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잡으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애도해중 모든 분께 감사한다는저 말씀이 의례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 어제 그제 조문하는 내내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오신 분들에게 그리고 아마도 애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국민분들에게 드리는 진심 어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발인식 때 발인 때제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큰 절을 올리는 김건희여와 함께 있는 모습. 앞에 그 영정 사진이 있고 뒤에 이제 조태영 국가안보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의 모습도 잠시 좀 지나갔고요. 대통령실 최소 인원으로 장례를 좀 치렀습니다. 이제 하관식에서, 어, 윤기진 군수의 저서를 함께 아버님과 아버지와 함께 보내 드렸다. 뭐이 얘기가 좀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윤기준 교수가 했던 한국 경제 불평등 분석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이 저서하고 패티의 경제학이라는 이 역서가 있습니다. 이두 권을 이제 오늘 직접 같이 함께 묻어 드렸는데요. 윤기준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오리, 정말 그 오리지널 학자였습니다. 어 이분이 이제 그 학교 그 연세대에서 평생을 봉직하셨고 명예교수가 된 뒤에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연구실에 나와서 그때도 논문을 쓰셨다고 그래요. 어, 다른 명예교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거의 사무실에 안 나오는데 이분은 연구실에 나와서 그때도 이제 논문을 쓰셨고 지금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 마지막 본인이 이제 가시면서 이 연세대에다가 본인의 또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의 그 액수는 이제 그 서승환 총장이 밝히지 않았는데. 본인에게서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예. 제자들에 따르면 이 윤기준 교수가 거의 단벌 신사였대요. 거의 똑같은 옷을 매번 입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희동에 원래 사시는 집에 거의 평생을 사셨는데 그 집에서 제자들 불러서 매일 저녁 뭐 이렇게 어, 해, 직접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야 이제 이사를 가셨지 않습니까? 그 몸이 불편해서 이사를 아파트로 옮기셨는데 그리고 이제 설날이나 열때되면 제자를 불러서 떡국 먹이고 이런 거 하시면서 본인이 모으고 모았던 정말 학자로서 어디 모았던 이 마지막에 어떤 돈도 연세대에다가 후학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떠나셨다고 음.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그윤 대통령의 중마고인 이철우 교수에게 따르면 그 연세대학교 그 명예 교수 때 당시에 제 주변 제자들이 윤기준 교수에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명기 교수실을 뭐 따로 따로 있을지 좀 모셔드리겠다고 했더니 아니다, 난이 교수실에 있겠다라는 후학들의 여러 추억들, 좋은 꽃꽃한 그 평가들 이런 것도 좀 전해지는데 이것도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노동 교수님 앞서 이현정 의원께서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기부금 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게 불과 몇달 전이었네요. 아니, 알리지 말라고 한걸 굳이 알려야 되겠습니까? 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하는데 바뀌었나요? 뭐 이게 알리는 건 사실 좋은 일이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다는 거는 뭐리 알려서 다른 분들도 이와 같은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본인이 평생 이렇게 그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봐도 이분은 이제 재산 분리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학교 근처에 사시는 분들 또 예전에 처음 그 강남 개발될 때 많이들 이사 가셔가지고 어 재산 분리는 많이 있었는데 평생 거기 사셨다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액수를 떠나서 이와 같은 보람된 일을 하셨다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뭐 가지고 가지 못하는 돈또 대통령께 뭐 상속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널리 알려서 다른 분들 때 이와 같은 저 일을 좀 발자취 따르게 하는 거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예어 그런데 보면. 그 정부 혹은 정치계 인사들이 꽤 많이 조문을 다녀갔고요. 그런 가운데 또 유난히 또 대통령의 자제들 노소영 관장과 김연철 이사장 그리고 또 연예인 가운데는 유일하게 노사인 씨도 좀 다녀갔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그윤 대통령과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여러 인물들 뭐 김종인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도 오늘 빈수를 찾아서 또 여러 조문도 했고요. 정확히는 어제였죠. 이런 화면들도 좀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특히 장해찬 최고위원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조문을 하지 못했는데 윤 대통령과 좀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친 사항을 계기로 두 분이 통화를 하셨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예. 지금 건강 상태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못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지금 무리하시면 안 되니 건강을 잘 챙기시라. 라는 이야기를 또 주고받았고, 예.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잘 지켜보고 있으며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낀다. 또 다가올 이제 오늘 출국을 하셨잖아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도 잘 다녀오시길 바란다라는 덕담을 지금 해주셨다고 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과거에뭐 검찰 시절의 인연으로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지만 이번 통화의 어떤 긴밀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알수 있고요. 예. 대통령 취임식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얼마나 깍듯이 예우하고 모셨는지 등등을 보게 되면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외교 행보나 이런 이 안보를 중시하는 행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당히 고평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들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부친상을 마쳤고 삼일장을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제 비행기 트랩에 올라가서 이번 한미일 정상 회의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례적으로 한미일 정상이 모두 모여서. 어,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된 여러 어, 이슈 등을 포함한 현안들을 이제 집게 어, 되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 직접 나왔고 서울 공항을 통해서 글쎄 좀 아무래도 부친상을 치르고 바로 곧바로 이 한미일 정상회에 출국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 표정에서 좀 여러 많은 생각들이 좀 묻어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화면까지 서울 공항을 통해 어, 미국으로 출국하는 대통령의 모습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들어온 네. 영상까지 만나봤습니다.